뭐 봤냐, 바람이? 네,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그저께는 우리 불광사에서 오랜만에 김장 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부부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1년이 아주 맛있게 담가진 것 같아요. 아, 김장 김치를 우리 부부님들께 모두 골고루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사정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시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공양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중법회에 모든 대중들을 공양해 드릴 형편은 아직 못 되는데요. 사시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분들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김장김치를 맛보고 싶으신 분은 사시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복.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이든가요?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시 제목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기용도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헛되이 질투하는 데 보냈더라. 이런 깨달음을 스스로 시인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모티브로 해서 박찬욱이라는 유명한 감독도 있잖아요. 박찬욱이라는 여성 감독께서 이 시를 모티프로 해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질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독이다. 힘도 약간 되기도 해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질투라는 독을 완전히 빼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현행자의 서원으로 이야기하면 수위분에 해당합니다. 고현행원의 수위분에 해당해요. 수위가 무슨 뜻이죠? 네,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짓는 공덕을 남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추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 큰 스님께서 고현행자의 서원 수위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보태보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때리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닌 공덕을 찬탄하고 그가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중생과 저희들은 원래가 한 몸이었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은 공덕은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넓고 큰 기쁨이 너울치는 큰 생명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올 때 남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하옵니다. 이 세간 누구와도 대립된 자 없고 불화할 사람 없사오니 이 천지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겠습니다. 네, 이 세간 누구와도 대립된 자 없고 불화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모든 이는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구별되는 뚜렷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들도 나 자신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체 대비라고 하잖아요. 몸이 물론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되고 실질적으로 남들의 불행을 바라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와도 대립될 자가 없고 누구와도 불화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한다면 남이 짓는 공덕은 곧 내 공덕이다. 물론 남이 짓는 공을 내가 가로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로채라는 뜻은 아니지만 남이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하는 때 우리나라가 이기면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사실 누군가가 이겼다고 해서 그 공덕, 그 복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뭔가 복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함께 기뻐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저 먼 지역의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함께 기뻐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기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다 기뻐해요. 근데 내 이웃집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좀 배가 아프려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그런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남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수담마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분은 상당히 자존심도 세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질투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살던 지역에 아주 훌륭한 독지가가 있어서 아주 돈을 많이 모은 장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찌따 장자였어요. 우리 찌따 장자가 신심이 돈독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마하나마 존자를 만나요. 마하나마 존자가 누구냐면요,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다섯 비구에게 하잖아요.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시잖아요. 다섯 비구 이름을 아십니까? 다섯 비구 이름 외기는 힘들죠.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꼰단냐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뜻으로 안냐 꼰단냐라고 부르잖아요. 꼰단냐이고 두 번째로는 바빠바띠야. 이름이 안 외워져서 저는 그걸 바빠바짜. 바빠하고 바띠야라는 두 비구였어요. 두 비구가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두 비구는 누구였냐? 마하나마 아싸디였어요. 마하나마 아싸디. 이 마하나마 비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하나마 비구에게 법을 청합니다. 마하나마 비구가 설법을 해주니까 이 찌따 장자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게 돼요.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수다원가는 성자의 흐름에 든다, 들었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다원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찌따 장자가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내가 사원을 하나 지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하나마 비구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마치카 산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마치카 산다 지역에 아주 큰 사원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는 마하나마 존자를 위해서 지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절의 관리는 수담마 비구가 맡게 됐어요. 수담마 비구가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주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또는 사실상은 원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주가 뭘 하는지 아시죠? 일종의 뭐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이 음식물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담마 비구가 하게 됩니다.
이 수단마 비구가 그러다 보니까 찌따 장자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교류를 했겠죠. 찌따 장자가 그곳에 가장 많은 보시를 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림을 맡고 있는 수단마 비구가 찌따 장자하고는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리불 존자와 사리뿌따 존자와 마목벌련 존자, 우리가 목련 존자, 사리불 존자라고 더 많이 익숙하시죠?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게 되니까 이 찌따 장자가 그분들에게 역시 법문을 청합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법문을 청했어요. 사리불 존자가 법문을 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이번에는 이분이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근기가 있으신 분이죠. 아나함과를 얻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상수 제자님을 공양청을 모시겠습니다. 공양청을 모시기로 해요. 그리고는 옆에 수단마 비구가 있잖아요. 수단마 비구는 당연히 그분이 일종의 주지스님이니까 두 상수 제자가 왔을 때 역시 수행을 하시고 옆에서 돌봐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수단마 비구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그 상수 제자 두 분,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에게 먼저 공양청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단마 비구에게 스님께서도 같이 오시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단마 비구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왜 상한지 아시겠어요? 이해 못 하시겠죠? 이해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투심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건 실투는 전혀 안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해하겠어요. 수단마 비구가 왜 저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느냐. 나하고 먼저 상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청을 해야지. 왜 상수 제자 저 두 분들에게 먼저 공양청을 올리고 나서 나는 그 다음 순위로 했느냐. 라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거절을 합니다. 나는 공양청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날 공양을 하기로 한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단마 비구는 궁금했던 거예요. 공양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장자 집으로 갑니다. 장자 집으로 갔더니 정말 지금까지 공양청을 여러 번 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풍족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 스님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놨더라고 합니다. 그걸 보니 수단마 비구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 트집을 잡고 싶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 참깨 과자가 빠졌네. 참깨 과자가 빠졌네. 그러니까 이 찌따 장자가 아 이번에는 그걸 빠뜨렸네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왕 오셨으니 공양 같이 얻고 가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따 장자는 지금 화가 났거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자신이 올 때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진 않았는데 두 상수 된다고 제자가 온다고 하니까 훨씬 더 화려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거기에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양 안 하겠어요. 공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절을 떠나겠습니다. 나 절 그만두겠네. 이 절을 떠나겠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거기서부터 그 지역에서 마치카 산다에서 한 30요자나 떨어져 있는 제따와나 사와띠에 계셨어요. 30요자나면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1요자나는 황소가 수레를 끌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대략 오늘날의 거리로 한다면 한 12km 정도 된대요. 12km. 그러면 30요자나면 얼마나 돼요? 360km네요. 맞죠? 360km.
360km면 진짜 엄청난 거리죠. 거의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움직여서 부처님께 갔습니다. 부처님께 와서 그 사실을 말씀드려요. 아,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타장자에게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라고 부처님 이해하셨겠어요? 부처님 당연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는 정말 신심이 깊은 신도의 정성을 내면했구나. 당신 이해했으면서도 그 찌따장자를 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찌따장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네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찌따장자에게 사과하고 오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찌따장자에게 사과하고 오느라. 그래서 다시 또 30여단 날을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려서 30여단 날을 걸어서 찌따장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찌따장자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완벽한 사과가, 완벽한 참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깊이 참회하고 끝까지 이 참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과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과의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들었어요. 저하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말도 못 들었죠. 그 원칙을 몰라가지고 한번 사과해보고 안 들어지니까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로 다시 왔어요. 찌따장자가 사과를 안 들어준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 이 비구는 아직도 자존심이라는 독에 걸려들어 있구나. 자만심에 빠져 있구나. 저 자만심과 아상을 깨뜨려주지 않으면 이 비구는 결코 과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해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법회보에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법회보에 법구경 73송 74송 바로 윗부분입니다. 바로 위에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부분. 비구는 모름지기 이 절은 나의 절이다. 이 방은 내 방이다. 이 신도는 나의 신도다 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거나 시기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욕망과 교만과 번뇌만 늘어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사실은 우리 스님들이 이 상에 다 빠지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었으니까 이 절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절은 내 절이다. 이런 상에 빠지기 쉽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방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은 내 방이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정성을 다한 어떤 신도가 있으면 그분은 늘 나에게만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른 스님에게도 잘해주시면 질투가 나기 쉬워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함정에 다 빠집니다. 안 빠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게 일종의 공감이에요. 남들은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일체 없다. 아, 그런 분들은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이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 법문을 거듭해서 생각해보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늘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개송을 이번에는 한 편이 아니라 두 편이나 읊어주십니다. 이 개송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구경 73송 74송을 연이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은 비구는 덕도 없으면서 존경받기 원하고
대중들 가운데서 대접받기 바라며 절에서는 주지 자리를 탐하고 신도들에게는 공양받기를 원한다. 나의 공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의 탐욕과 자만은 더욱 커져만 갈 뿐이다. 이 개송을 읽으시면서 이 개송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신 분들은 대단한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알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거기 부족해도 우리 또 사실 그렇거든요.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볼 자들은 사실은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승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승가에 왜 공양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스님들이 부족할지라도, 사실 부족한 거 많죠. 스님들이라고 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더 못할지도 몰라요. 사회생활도 못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 진짜로 중요한 것을 내려놓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존중할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승복을 입고 나서 약간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번은 진짜 위대한 내려놓음을 해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다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라고 그 당시 승가에 출가하신 분들이 모두 다 훌륭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 정말 못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율이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일부는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면 율장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스님들을 내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율장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나하나 늘 너는 이런 이유로 더 살아남아야 되고 대신 이건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든 게 계율이에요. 참회하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 남을 수 있다 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참회하고서도 안 되는 것은 아주 큰 죄들 뿐이에요. 대부분이 참회하면 용서가 됩니다. 승가에서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출가 대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님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제가 볼 자들은 반대로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존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담마 비구가 이 개송을 듣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아라한과를 성취했어요. 정말 바로 아라한과. 이분은 정말 뭔가 안 될 뿐 같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자나를 두 번을 왕복을 했잖아요. 30여자나. 생각해보면 세 번을 왔다 갔다 했네요. 세 번 했네요. 처음에 거기서 부처님께 오셨고, 부처님 다시 거기서 찢다 장자에게 사과하러 30여자나를 또 갔고, 다시 안 돼서 또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개송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성취한 후에 또 갑니다. 다시 가서 사과를 했어요. 이번에는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훌륭한 수행자로서 많은 이들을 교화하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두 번이나 왕복을 하면서 30여 자나의 거리를 두 번이나 왕복하면서 바로 질투심을 완전히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투심을 없애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의, 남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한다면요. 이걸 연습한다면 우리는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이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 은근히 많아요. 대화닷다. 대화닷다 누군지 아시죠? 대화닷다가 그렇게 엄청난 반역자가 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유 바로 질투심이었어요. 고산비 지역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함께 그쪽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대화닷다도 있었어요.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은 물론이고 그 사리불 목련존자 아난다존자 그리고 우바리존자 이런 제자들에게는 열심히 인사도 하고 미소를 보이면서 또 공양청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대화닷다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대화닷다가 앙심을 품은 거였어요. 일종의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봤으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질투심을 더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기업을 쌓게 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질투심이 우리 일생을 망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네 가지를 생각했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없앱시다. 남과 비교하는 것.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꼭 이웃집 아이하고 비교하잖아요. 이웃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의 과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있잖아요. 너는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웃집 아이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우리 큰 스님께 그러셨잖아요. 모든 존재가 사실상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잘났건 못났건 그 모든 존재는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고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가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잘나건 우리가 보기에 잘나건 못났건 사실상 다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가 얼굴이 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얼굴만 좀 못생겼다고 해서 제 걸 얼굴을 딱 떼버리고 장동건을 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는 뭐 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코만 장동건 것을 떼다가 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단계도 우리 근스님께서는 완전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좋니 나쁘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죠. 만약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예전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 대해 자부심,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뭐 자포장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태상 같은 자부심은 뭐냐?
바로 내가 불법을 만났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하게 되었다는 것,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광 형제가 되었다는 것,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것 같지만 물론 여기에 오면 누구나 다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여기 옵니까? 여기 오는 사람 드물잖아요. 전 세계에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0.00 몇 프로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아서 여기서 지금 대행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자부심은 겸손과 같이 하더라고요. 진정한 자부심은 나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할 때 여기 유아가 부처님 당신 한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깨달은 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깨달을 이잖아요. 또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깨달은 이다 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을 몰라서 깨달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중생으로 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붓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붓다라면 나만 잘났다고 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도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풀이 누워있는 것처럼, 풀이 바람에 누운 것처럼, 누운 풀처럼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셋째, 자신의 조건이 어떠하건 만족해야 됩니다. 자신의 조건이 어떻건 만족해야 돼. 나는 지금 월세방에 살기 때문에 불행해요. 다른 집은 다 뭐 50평, 60평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아주 단칸 월세방에 삽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그러면 50평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50평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분은 대저택에도 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하다 보면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만족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신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건 필요하죠.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자신의 조건에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시인 한 분이 계세요. 서종춘 시인이라고 있어요. 죽편이라는 시를 썼던 분인데 이분은 저기 순천이 어딘지 아시죠?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순천의 마부의 아들이었어요. 마부의 아들이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마차를 몰고 가면 그 뒤에 타고 다니면서 장터를 구경하는 게 아주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서울에 아주 어린 시절에 올라와서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청계천의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뭐 그렇게 부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생 시를 썼어요. 그리고 뭐 출판사에서 일을 했든가 어쨌든가 해서 뭐 큰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의 안부는 제가 늘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방 뜨시겠다.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겠다.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집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도 찾아가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큰 집에 살 것 같진 않아요. 형편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가난을 탓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혜택이냐. 사실 조선시대에 어느 누가
수도꼭지를 딱 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70년대만 해도 그런 경우 드물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 누구였더라? 가수 박미. 박미 씨가 당신의 미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예,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샤워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별한, 특별히 잘 사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날마다 샤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건이 불행할 조건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질투 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건에 만족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건 필요해요. 개선해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도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큰 혜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참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심을 없앤다면 내 안에 독이 많이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그리고 넷째,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마가스님께서 늘 법회 자비명상할 때마다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질투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마음을 늘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투해봤자 내 몸속에 나쁜 세포만 자라고 통만 자란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질투심에 자신이 휩싸였으면 얼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미 네 가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자신을 사랑하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반야심경 첫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관자재육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건넜잖아요. 관자재보살 당신이 건넜어요. 관자재보살 하면은 그분은 이타행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타행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당신부터 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중생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관자재보살도 자기 자신부터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필요해요. 스스로를 위해서 질투 안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질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 정신 건강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질투 안 하는 것,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질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막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용도 시인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던 거예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 짧은 글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보살행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질투심은 진정 자신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현행자의 소원 열 가지를 다 지키면 정말 좋지만 여섯 가지, 지금 다섯 가지까지 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섯 가지, 여섯 번째는 청법인데 청법을 저는 남의 말을 잘 듣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는 모두 성공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약간은 딱딱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시를 한 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공 치조 스님의 죽을 준비. 바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어서 준비하는 걸 참 잘해요. 네, 준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으니 반드시 밤을 준비해야 하네. 여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있으니 반드시 겨울을 준비해야 하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하네. 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불과 촛불, 침상과 요란에. 겨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불과 갓옷, 숯과 장작이지.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덕과 지혜에다 정토 수행이지. 우리가 죽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 있죠? 복을 쌓는 것, 복과 덕을 쌓는 것, 지혜를 쌓는 것이고요. 정토 수행. 정토 수행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전임을 열심히 염송하는 거네요. 또는 아미타 불국토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미타 불국토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낸다는 것도, 내는 것도 역시 죽을 준비가 되겠네요.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성공하겠죠? 네. 그래서 질투심을 없애서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구원을 예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우리 불광 신행 4단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바랍니다.